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넘버를 사는 거거든요. 법인에서 그래서 사는 거라고요? 예, 저희 법인이에요. 법인이 그러면 현재 넘버가 보유가 있어요? 한개 있어요. 한 개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그래서 추가로 한개더 구매하려고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문자 남겨주신 거 보고 전화드렸어요. 예, 저희 안 그래도 알아보려고요. 네, 아, 20년식에 넘버 장착하시려고요? 예. 지역은 어디세요? 경기도 강명이요. 예. 지금은 넘버 값이 또 스물스물 올라서, 예, 지금 할수 있는 가격 예, 바로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매입해놓은 게 짜리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갈게요. 네, 요거하고 차는 중고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차주가 자가용으로 명의가 돼 있어요. 아, 개인 직거래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저희 법인으로 들어오면서 네.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넘버를 사는 거거든요. 법인에서 그래서 사는 거라고요? 예, 저희 법인이에요. 법인이 그러면 현재 넘버가 보유가 있어요? 한개 있어요. 한 개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그래서 추가로 한개더 구매하려고요. 그게 용달이에요? 일반 화물 허가권이요? 일반 화물이에요. 아, 그건 별개로 그러면 용달은 하나 살수 있죠. 아니요, 근데 일반으로 하나를 사야 되는 법이 있어서 저희 일반 구하고 있어요. 용달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화물 허가권에 차가 몇 톤이에요? 하나요, 6.5톤. 6.5톤 그게 일반 화물 허가권으로 돼 있어요? 개별이 예, 아니라? 예, 예. 일반 화물 허가권이면 거기다 붙이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차를 이제 운행 중에 있고, 네. 한 개를 더 일반으로 살려고요, 일반 화물. 그러니까 거기다 묶으려는 거잖아요. 용달이 아니라. 예, 그렇죠. 용달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 양도 양수로 금액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만데요, 그러면? 그게 20년식 예, 냉탑이라 그랬죠. 예. 요거는 뭐딱 나와서 우리가 매입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예. 내용은 뭐예요? 다른 법인이 하나만 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 양도 양수죠.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